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불교의 아주 중요한 그 텍스트 법보단경을 영어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겠습니다. 이 법보단경은 이제 플랫폼 숫더라고 그래가지고 단경이라고 그러죠. 단경이라고 그래가지고 6조 해능대사의 일종의 이제 어록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기로 그 이 경이 그 서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젠 메디테이션, 선, 그 참선을 하는 서양인들은 거의 다 알지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경전이고, 또 경전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어록이 되겠죠, 어록. 그 선불교의 핵심 사상을 그 표현하고 있는 이 플랫폼 수뚜라를 서양의 그 선을 닦는 사람들은 아주 그 필수 과목으로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랫폼 수뚜라 단경이라고 그랬죠. Of the six patriarch is a Chan Buddhist scripture that was composed in China during the 8th to 13th century. The platform refers to a podium on which a Buddhist teacher speaks. Its key themes are the direct perception of one's true nature and the unity in essence of Sila, Dhanya and Prajna.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6조 단경, 대경이 됐는데, 이제 6조 단경. 6조 단경은, 그냥 줄여서 이제 단경이라고, 단경. 단경은 8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편찬된 선불교 경전이다. 이제 플랫폼은 무슨 시 법단은 법을 설하는 이제 단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 육조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의 어떤 그 대사가 말하는 그 단상, 짤막짤막한 그 생각을 이제 말한 겁니다. 그것의 핵심 주제는 사람의 진정한 본성, 그걸 이제 트루 네처라고 그러죠. 트루 네처, 트루 네처. 트루 네처. 이거는 이제 진성이라고 할 수 있게, 진성, 본성, 진성. 또 법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달마 네처, 달마 네처. 이거는 법성, 이거는 진성, 진성 또는 본성.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인 인식, 직진심, 직진심과 그 다음에 실라, 실라는 건 개를 말해, 개. 그 다음에 다나는 이제 정이죠, 정, 명상, 정, 정을 말하고, 프라자나는 이제 지혜, 해를 말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개정해, 이제 사막이죠, 개정의 사막. 불교의 핵심 그 강의라 할 수 있는 The text centers on teachings and stories ascribed to the six Chan patriarch Heneng. It contains the well-known story of the contest for the succession of Hongnan. Hongnan이라는 이제 홍인을 얘기해요. Enlightenment by the non-abiding and the discourse and dialogues attributed Heneng. 이 텍스트는, 이 단경은 이제 여섯 번째 조사, 육조라고 그래요, 육조. 여섯 번째 조사. 이제 초조가 보리달마지요, 보리달마. 2조가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라는 건 the sixth patriarch.
해능에 대한 가르침과 이야기에 이제 중점을 둔다. 그 다음에 5조 홍인의 후계를 다투는 유명한 이야기와 해능의 이제 디스코스라는 것은 이제 담론, 담론과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를 이제 담고 있다 이런 얘기고. The text attributes its recollection to Fahe, but was probably written within the so-called Oxford School, which exists along with the East Mountain School. And Sinhe's Southern School. The text attempt to reconcile the so-called Northern School with its alleged gradual enlightenment teachings and the so-called Southern School with its alleged Southern enlightenment teachings. In effect, the text incorporates the rhetorical theory which originated with Sinhe's attack on Shinshu. 아, 여기 중요한 뭐 용어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테크니컬 텀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면 옥스퍼드 스쿨이 나왔죠. 옥스퍼드 스쿨. 이거는 우두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두종. 소우자, 머리두자. 이 선종, 선불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우두종이랑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스트 마운틴 스쿨이라는 건 이제 동산법문이라고 해요. 동산법문. 이스트 마운틴. 5조 홍인의 이제 동산법문. 동산법문. 그 다음에 또 신해의 서든 스쿨. 이게 신해 선사라고 하죠. 신해 선사. 해능 선사 제자. 신해 선사. 손자 상자. 신해 선사의 그 남종. 신해 선사의 이제 남종을 얘기해. 남종. 남종 북종이 있죠. 선에서는 남종이 있고 북종이 있고. 그걸 서든 스쿨이라고. 이 스쿨이라는 거는 학교란 뜻도 되지만 학파 또 무슨 종단을 얘기할 때는 종, 종이라는 그런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노던 스쿨은 이제 북종을 얘기하는 거고 북종과 남종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서든 일라인트먼트 서든 일라인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도노를 얘기해. 도노. 도노. 도노선이란 말 있죠. 도노선. 일라인트. 서든. 그 다음에 점수. 점수는 이제 점수는 여기 안 나왔네. 점수는 이제 그레듀얼.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해가 신수 북종의 그러니까 5조 홍인대사의 제자가 이제 아주 큰 쌍벽을 이루는 제자가 이제 신수 해능이 있는데 신수 선사는 이제 상수 제자였죠. 그걸 이제 북종을 대표하고 남종 해능 선사는 이제 남종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신해는 이제 남종 계통의 이제 선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경을 통해서 신수를 갖다가 이제 네?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 이 텍스트는 법회에 대한 법회의 스님이죠. 그러니까 제자, 동산법문 및 그 하택 신해의 남종선과 함께 존재했던 소위 우두종이, 우두종에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는 전종의 가르침 주장된 소위 북종 북파와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주장된 이른바 남종, 남파를 조화시키려고 시도한다. 사실상 텍스트는 하택 신해가 옥천 신수에 대한 공격에서 비롯된 수사학적 순수성을 통합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수트라의 역사를 뭐 대강 얘기를 해본다면 The 플랫폼 수트라 underwent various reactions. Though its recollection has been attributed to Fahe, the student of 해능. Its origins are not clear. The early development of platform sutra is the shrouded in the midst of time. And we will probably never know much for certain about it. The Tonang version of text
the earliest complete edition we have is almost certainly a product of long evolution with elements coming together from several different Chan groups with different agendas, as the uneven character of the text and its internal inconsistencies attest.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랫폼 경은 단경은 다양한 편집을 거쳤다. 한꺼번에 그냥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고 해는 그 제자인 법회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단경의 초기 발전은 시간 안개 속에 가려져 있으며 우리는 아마 그것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 이제 그 성립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초기 완전한 판이 이제 최고 오래된 것이 도낭본이라고 그러죠. 도낭본. 여기 한국에 우리 인제에서도 뭐 가야산의 그 성철 큰스님이랄지 또 태안사 청화 큰스님 이런 분들은 아주 이 경의 이 단경을 참 애지중지하시고 대단하시면 서홍스님이라 이런 분들 말이야. 그 선사들은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도낭 버전이거든. 도낭. 도낭 버전의 텍스트는 텍스트의 불균등한 특성과 내부 불일치가 증명하듯이 서로 다른 의제를 가진 여러 다른 찬 그룹의 요소가 결합된 오랜 진화의 산물임이 그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보태지고 뭐 수정되면서 이제 막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또 도낭이라고 이제 둔 중반은 이제 둔황이라고 그러죠. Versions are the oldest text available. Either the full title Southern School Southern Doctrine, Supreme Mahayana Great Perfection of Wisdom, The Platform Sutra is delivered by the Six Patriarch, Heining at Dapan Temple in Shao Prefecture, Chinese. 네, 이게 이제 그저 뭡니까? 도낭문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낭문서. 스타인과 이제 펠리오 이런 그 서양의 탐험가들이 이제 거기 와서 그 발굴했죠. 거기 나온 거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둔황판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법보단경의 그 판본 중에서는 도낭본이 제일 오래됐다 이런 얘기고 전체 제목이 남종의 도노 서든 일라이트먼트 또 온전한 지혜에 대해서는 해능이 사오현 대범사에서 전한 경전 그다음에 남종 돈교 남종 남종은 이제 서든 스쿨 돈교라는 거는 이제 서든 일라이트먼트라고 그랬죠. 도노 점수할 때 최상 대승 마하 반야 바라 밀경 육조 해능대사 소주 대범사란 그 절에서 이제 법보단경을 설했지 않습니까? 법회의 전파자 그런 이제 뜻이고 Two copies dated to between 830 and 863 have been found in the Makgo Caves in Dunang. Both were thought to be based on edition from about 780. The finds at Dunang have been very important for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Zen. Scholarship on early Chan was the transform after the discovery.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of a number of texts linked to the early Chan movement in the cave library at Dunang, which also contained an early version of the Platform Sutra.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7세기, 8세기, 9세기에 성립된 거지만, 그 이제 20세기에 와서 둔황 서고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고. 둔황은 이게 막고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막고굴. 아주 그 역사적으로 참그 중요한 그런 곳이죠. 저쪽에 어디야? 그 둔황. 막고굴이 830년에서 860년 사이 두 사본이 발견됐다. 둘다약 780년의 판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된다. 둔황의 그 단경 발견은 둔황 발견은 선의 역사적 이해에 매우 중요했다. 초기 선에 대한 학자는 20세기 초에
당경의 초기 버전이 포함된 두랑 동굴 도서관에서 초기 선 운동과 관련된 여러 문헌이 이제 발견된 후 편입됐다. In 1056, the Chinese scholar monk Qi Song produced a larger edition entitled Liu's Paboji, Precious Record of the Dharma. In 1291, Zhong Bao produced edition that became part of the Ming Dynasty Chinese Buddhist canon. This canonical version, apparently based on the Kisong edition, is about a third longer than the Makgo Cave's version and structured differently. 그러니까 1056년 중국의 학성 개송이라는 스님이 그 육조 법보기라는 제목의 그 큰 판을 이제 출판했다. 1291년 종보는 명나라 중국 불교 경전의 일부가 된 판을 제작했다. 분명히 키송판에 기초한 이 정경 버전은 막고 버전보다 약 3분의 1이 더 길고 구조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수트라 is a wonderful millennium of early Chan teachings. A virtual repository of the entire tradition up to the second half of the 8th century. At the heart of the sermon is the same understanding of the Buddha nature that we have seen in text attributed to Bodhidharma and Hongnan, including the idea that fundamental Buddha nature is only made invisible to ordinary humans by their illusions. 그러니까 초기 이제 그 찬, 찬이란 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 가르침에 놀라운 융합, 8세기 후반까지 전체 전통의 가상보고이다. 설법의 핵심은 우리가 보디달마와 홍인에 기인한 문헌에서, 보디달마는 인도에서는 28조지요. 사가모니부로부터, 가섭존자로부터. 그리고 이제 해동은 초조, 중국에 와서는 이제 초조가 된 겁니다. 홍인에 기인한 문헌에서 본 것과 동일한 불성에 대한 이해이며, 불성, 부다네처라고 그랬죠? 부다네처. 기본 불성은 보통 사람들은 환상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상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불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업장, 무명 업장에 가려서 자기의 본성을 보지를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달마에 의해서, 보디 달마죠. 보디 달마. 보디 달마는 원래 남인도 분이죠. 남인도 칸치뿌라. 거기 출신인데, 5세기에. 거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중국 광동으로 와가지고, 결국 이제 소림산에, 소림굴에 가서 이제 9년 동안 이제 면벽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선종 초조가 됐는데, 달마에 의해서 시작된 중국산에 흐름은 6대째가 되는 해능에 오게 되면 금강경의 반야사장에 근거한 새로운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 해능을 등장인물로 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불성의 근본에 집착하지 않은 활달 자제로운 자선을 강조하며 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달마의 전통이 남정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제 서술했다. 이 책은 불교 경전이 아니라, 지금 당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 수트라는 경전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선사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가필 보충한 형태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두낭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오래되어 이를 기준으로 초기 선종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선종도 중국의 남정선에 유래한 까닭에, 그러니까 한국 선불교는 남정선에서 이제 유래한 것은 북부 신수 북종선이 아니고 남정도노 육조 해능을 이제서 임제선사로 이렇게 해서 일찍부터 이 책이 유행하여 이제까지 밝혀진 목판 판각 종류만도 이제 20종이나 되며 주로 덕이본이 이제 유통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불교의 아주 중요한 텍스트 단경을 이제 첫 시간 강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오늘 1강 여기서 끝내겠습니다.